어? 형이 아침부터 여기는 뭐야, 두 사람? 뭘 그리 놀라나, 처남? 들어가세요. 처남? 장모님,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. 절 받으세요. 정말 둘이 그렇게 결정 본 거야? 야, 빠르다 빨라. 뭐 언젠간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초특급이구만. 늑장물이면 나만 손해지. 제가 순남 씨 평생 아끼고 사랑하고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. 두 사람이 좋다면 나도 좋아. 고맙습니다, 장모님. 어허이, 왜 나는 건너뛰시나? 난 이겨는 반댈세. 결혼하라고 등 떠밀 때는 언제고? 생각해보니까 우리 누나가 영 아까운 것 같아서 말이야. 누나, 형 잘 때 코 엄청 굴아. 피곤하면 이도 바득바득 깔고, 그리고 엉덩이에 이만한 왕점도 있어. 장문호. 뭐야, 벌써 편드는 거야? 하여튼 이거 에이, 농담이야, 농담. 형, 우리 누나 괴롭히면 알지? 나한테 분부 받들겠습니다, 처남. 아이, 두 사람 행복한 모습 보니까 나도 좋다. 오늘은 아침 안 먹고 출근해도 되겠네요. 잘 생각했어. 강 대표 좋은 사람이야. 너한테는 둘도 없는 짝이다. 사실 지금 제가 이럴 땐가 싶기도 해요. 근데 제가 늘 준영이한테 했던 얘기가 생각나서.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고요. 효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도 그 상대가 없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잖아요. 고민되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거 다 따지다가 강 선생님 놓칠까 봐 겁이 났어요. 우리 선우 참 현명하다. 그래, 그게 정답이야.